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역대급 각 팀의 최고 유격수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선수 때 말하는 거잖아. 자, 너가 아는 선에서 딱 그 팀 하면 딱 떠오르는 유격수가 딱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팬들이 봤을 때 말고 또 선수 출신이 봤을 때는 누군지 딱 한번 얘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 키움 하면 딱 두 명이 떠오르거든. 강정호 vs 김하성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렇지. 팬들도 의견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너가 봤을 때는 누군지? 나는 강정호지. 강정호. 나는 강정호. 왜냐면 정호가 임팩트가 훨씬 강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또 홈런 일단 40개를 쳤잖아. 홈런을 40개를 쳤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앞으로 나오기 힘들 거다. 유격수가 수비 중에서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잖아. 그렇지. 그리고 보통은 오히려 수비에 더 치중이 많이 되지. 정호는 뭐 수비도 물론 잘했지. 그리고 하성에도 수비 잘하고. 근데 홈런을 40개씩 친다는 거는 정말 이게 그 임팩트는 역사에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비는 하성이가 좀 더 잘하지만 정호도 국내에서 뛸 때는 유격수로서 못하는 수비가 아니었잖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정호가 더 세다. 자, 다음은 NC 다이노스. NC 뭐 최근에는 노진혁도 있었고. 그렇지. 노진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NC 다이노스의 초창기 멤버잖아. 모검사 중장거리 치면서 잘했지. 하지만 나는 손신현 선배. 아, 정말 안정적이야. 진짜 안정적이고 손신현 선배도 잘 쳤어. 손신현 선배도 중장거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가끔 일발 장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방망이도 잘 치셨기 때문에 수비. 수비는 뭐 넘사지. 쉽게 빠르게 잘 던져. 국대에도 많이 뽑혀갈 정도로. 그렇지. 그래서 나는 NC 하면 손신현 선배. 자,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 사실 나는 롯데 생각하면 문기현 선배.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마차도. 근데 그래도 마차도가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나. 롯데 자이언츠는 어떻게 보면 유격수 자리가 마차도 이후에 임팩트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네. 그렇지. 왜냐면 마차도 근데 또 수비를 많이 잘했잖아. 아무튼 롯데 자이언츠는 마차도. 자, 다음은 한화이글스. 나는 사실 기억에 남는 유격수 하면 이대수 선배. 이대수 선배가 이제 한화에서 3할 치고 수비도 잘하면서 골든글러브까지. 정말 한화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유격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네. 그렇지. 사실은 하두석 주석이가 좀 자리를 지금 잡았어야 되고 성장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크지. 이게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조금 느껴지는 게 확실한 유격수가 있다는 게 조금 순위를 좌지우지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그렇기 때문에 수비든지 공격이든지 잘하는 수수가 나오면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고 팀도. 또 다른 팀이 있어도 그녀를 제지해서 데려오잖아. 그만큼 그 한 부분이 강해지면 이게 또 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유격수가 주는 임팩트가 좀 있구나. 엄청 중요하지. 자, 다음은 SSG 랜더스. 사실 SSG 하면 하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대수 선배도 있었고 나주환 주관형도 있었고 김성현도 좀 봤었고 여러 선수들이 거쳐갔지만 난 지금 박성환이 제일 낫지 않나? 또 최근에 또 나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또 뛰어주고 있고 자리도 잡은 것 같고. 박성환이 제일 생각나. 기록을 따지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 딱 임팩트 있는. 그렇지. 그런 선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딱 현 상황에서 생각했을 때 박성환이 제일 좋다. 자, 다음은 KT 위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는 또 가장 임팩트 있는 유격수 누구죠? KT 위즈 하면 처음에 박격 선배도 있었고 하지만 심우준이지 않나. 심우준이 또 지금 군 제대하고 와서 또 톡톡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고 곧 FA를 또 맞이하잖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잘 성장해주고 지금까지 버텨주고 있는 게 심우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심우준. 자, 좋습니다. 다음은 두산 베어스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베어스. 무조건 나는 김재호. 재호 형. 두산 왕조 시절이지. 그때도 꾸준히 잘해줬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버팀목이 돼주고 있잖아. 근데 진짜 재호 형 하면은 수비 그리고 공격도 좋았어. 근데 딱 김재호 하면 사실 안정적인 수비지. 진짜 에라가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에라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 어려운 것도 잘 던지고 잘 잡고. 그래서 두산은 김재호다. 자, 다음은 LG 트윈스. 오지환. 지환이가 물론 시즌 초부터 해서 좀 부침이 있었지. 초창기 때 신인 때 부침이 좀 있다가 터닝 포인트가 딱 생기고 나서부터는 뭐 대한민국 사실 최고 유격수지.
자, 그러면은 LG는 좀 궁금한 게 역대급으로 봤을 때는 유지현 vs 오지환 하면은 누가 더 최고 유격수인가? 그러니까 나는 뭐 유지현 감독 좋을 때, 오지환 좋을 때 둘 중에 누구 쓸래? 나는 오지환을 쓸 것 같아. 어, 왜? 유지현 감독님이 사실 컨택은 더 좋아. 수비는 범위는 지한이가 넓은 것 같아. 그리고 어깨도 지한이가 좀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대신 뭐 드루플레 이런 거는 유지현 감독님이 더 잘하셨지. 너무 좀 따지기 힘든데 그냥 나는 그래도 지한이. 우리 지한이. 자,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 최고의 유격수는? 그러니까 내가 입단했을 때는 박진만 선배님이 보고 계셨고 유격수를. 상수가 들어오기 전까지. 상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주전을 꿰찼지. 그래서 나는 김상수가 좀 더 머릿속에 있다. 근데 상수가 처음 입단해서 진짜 20대 초반 이때 날아다녔어. 발도 엄청 빠르고 그다음에 엄청 민첩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진짜 빠른 발, 빠른 수비 이런 걸 많이 보여줬지. 그리고 그때는 공격도 뭐 3할 가까이 치면서 잘했단 말이야. 상수가 항상 머릿속에 있다. 박진만 감독을 뛰어넘었다. 이거는 좀 세네. 근데 박진만 선배님 워낙 말이 뭐예요? 레전드지. 그렇지. 레전드인데 근데 진만 선배님이 살짝 주춤할 때 상수를 이제 선동률 감독님이 바로 주전을 써주셨지. 그리고 나서 박진만 선배님은 SK로 가서 또 유격수를 했지. 그래서 상수다. 이번 컨텐츠는 뭔가 논란이 없이 넘어가겠다 했는데 자, 여기가 또 킬링 포인트가 이때 그때 잘했어. 상수가 나중에 좀 떨어졌지만 그땐 잘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아 타이거즈 하면 사실 뭐 유격수를 많이 거쳐가고 박찬호가 잘하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이준범 선배님.